우리 태우랑 저녁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끼니 절대 거르지 말고 빵이라도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알았어.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사모님 댁에 엄마를 빼앗긴 소녀는 일찍이 외로움을 먼저 배웠어. 순간 소년과 소녀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을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 저 왔어요, 사모님. 엄마를 그리워하며 무심코 간직했던 영수증이 과연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저희는 탑이 정 집사님 외국으로 빼돌린 줄 알고 찾을 엄두도 못 냈는데 어떻게... 창사로는 감옥이죠, 뭐.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이 사람... 아, 여기서 허가 안 받고 전단지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 몇 번을 말해, 진짜. 정말 고생이시네요. 아가씨는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아가씨는 만나고 싶었는데 탑의 감시가 워낙 심해서 흡연 찾아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변호사협회 사무실 주소가 여기로 등록돼 있던데. 아, 그 업데이트 안 하길 정말 잘했네요. 저기, 아가씨는 살인사건 진범 찾는 거 포기 안 하셨죠? 그럼요. 탑 몰래 저랑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탑 변호사인데 여전히 아가씨를 돕네요. 사실은 제 일이기도 하니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 제 어머니입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예? 안재림 사모님한테 허변 엄마 소개시켜준 거 저예요. 그래서 허변 엄마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나 안 믿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 허변이 아들이었구나. 이거 그때 재판했던 판사가 남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윤변이 미국에서 이 판사 만났어요. 금융과 배임? 그 사람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라 그 돈은 탐 몰래 이 판사 행방 찾는 데 썼어요. 하, 그랬구나. 최근에 이 판사 소재를 알게 된 윤변이 딸하고 같이 여행 간다는 핑계로 미국 가서 이 판사 만났어요. 다행히 제가 윤변 딸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끊어졌네요. 탑 감시망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웃집 전화로 통화하고 이웃집 주소로 우편도 받았어요. 이 판사가 곧 한국에 온다니까 꼭 한번 만나봐요. 허변이 파헤쳐주세요. 엄마 일이니까 오죽 잘하겠어요. 예,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전해주세요. 아가씨하고 제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 곧 오겠죠. 네, 제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태호야, 사모님이 급하게 엄마를 찾으신대. 태호랑 저녁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끼니 절대 거르지 말고 빵이라도 꼭 챙겨 먹어. 네 시쯤이면 엄마가 나랑 헤어지고 집에 돌아간 뒤잖아. 그럼 엄마도 용의자라는 건데. 찾았어. 뭘? 수사 자료. 뭐? 어떻게? 광미야, 지금은 체력을 비축할 때다. 먹자, 실컷 먹자. 인간 한계 한번 도전해보자. 자. 그죠. 우리가 미국 가서 이 판사 찾으려면 골고루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부장, 우리가 과연 이 판사 찾을 수 있을까? 석규 씨 말대로 아내가 아파트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 아니겠어? 표기병인데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죠. 뭐 볼티모어 공항이랑 존스홉킨스 병원이면은 뭐 금방 충분해요. 답에서 그 정도는 해주고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암튼 우리는 이 판사를 찾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이 대왕 오징어만큼 아니 이 대왕 오징어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에? 오징어 광고하냐? 어? 먹을 때 일 이야기 그만해. 체하겠다. 그럼 언제 일 얘기해? 먹을 때 일 얘기하지. 또 선배한테 말 듣고 한다. 또 꼰대처럼 저런다. 뭔데? 광미 너 우리 몇 살이지? 31살이요. 31년 동안 아껴왔던 어금니 한번 빠져볼래? 저 어금니 임플란트인데? 새로 해야지. 어, 화병.
알았어. 왜요? 뭐래요? 박미야, 우리 미국은 다음 생에 가야겠다. 에? 아, 왜? 사건 발생 시각 4시. 나랑 엄마랑 헤어지고 엄마가 빌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사건이 발생했어. 엄마도 용의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수사 자료만 보면. 하지만 전 엄마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뭐 아직 물증은 없지만. 근데 수사 자료에는 CCTV 고장으로 자료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거 증거 누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만으로도 이 사건이 부실 수사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한상무한테 로비를 받았다고 양심 선언할 증인이 나타날 예정이지. 이동준 판사. 이 정도면 재심 청구하는데 문제 없잖아. 물론이죠. 하지만 재심은 기각되면 같은 이유로 다신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 확률을 높이려면 한상무, 주영일, MC그룹 이 세 명이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이 몸통은 빠져나가고 양심 선언한 이동준 판사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상무, 주영일,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 잡아야 돼요. 그럼 한상무랑 주영일 검사 무작정 뻗치기 들어가야 되나? 힘들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뻗치기 인간문화재야? 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주영일 검사에 대한 수상한 재산 증식, 뇌물수수, 부실수사 의혹에 관한 기사 바로 준비해 주셔야 돼. 나 기사 진짜 빨리 쓴다. 하루에 90개도 쓴 적 있어. 50개, 10개, 10개는 진짜 썼잖아. 자, 유비무한 대비해서 나쁠 거 없어. 광민은 터미널, 허변은 지하철, 석희 씨는 같이 가. 싸우지 말고 나는 나만의 안전한 곳이 있지. 자, 출발. 가자. Hey, give it to me. Give us your rest. Why don't you try? 나가. 여보. 당장. 여보, 당신 정말. 조용히 해. 우리 집안에선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없지. 넌 가문의 기대를 배반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격 상실이야. 나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여보, 완준인 당신 아들도 제 아들도 아닌 MC그룹의 아들이에요. 만약 알려지는 게 두렵다면 우리 집안 문제인데
덮어야죠. 당신과 한상무 능력이면 충분히 덮을 수 있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이 당신이 이래서 저놈이 저 모양이야! 그래서 회사를 누구한테 줄 건데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세요. 세상의 모든 변호사를 동원해서라도 난 우리 완준이 지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완준이 승계 작업 당장 중지해. 회장님. 대기업 회장이 여장이나 하고 다닌다는 걸 알면 권위가 쓰겠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유명 인사 중엔 트랜스젠더나 게이도 많습니다.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다 들켰는데 한 번 새나간 비밀은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야. 늘 자식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한상무! 회장님은 MC그룹의 사령탑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탑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믿고 맡겨주시죠. 모한준 부회장님 문제를 돌파할 대안들 줘봐. 허변은? 핑크머니 시장에 아예 진출하는 거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천조라는데 블루오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만 창출된다면 모한준 부회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주들이나 이사회들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부회장님 사진이 유출돼서 여론에서 성적 취향을 물고 늘어지면 이번 기회에 그룹 차원에서 성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뭐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젠더 이슈는 민감하지만 누군가는 선도해야 될 과제니까요. 유출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여장을 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허변이 추진해봐. 예. 네, 오늘 핫이슈 이 사람은 형이 만드는 영화의 단역 오디션을 본 MC그룹 모한준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사업하기도 바쁘신 분이 어떻게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할 생각을 다 하셨나요? 아, 우리 그룹에서 최근 핑크머니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침 형님이 만드는 영화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디션에 참여하게 됐죠.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차별 반대 캠페인에 대한 호응도도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기업 이미지가 조금씩 호의적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수고했어. 때마침 영화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한수 도련님께는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했어. 근데 취재진들은 사망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허병 같은 기자는 어디로 향했을까? 그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아쉽게도 놓친 사람들을 찾았지. 오늘 회의 끝. 성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올라와. 네. 상무님께서 동선 체크하라고 하신 다음 날 완수 도련님이
무한준 부회장님 오피스텔 방문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재미있네. 무한준 부회장 폭로전은 석희 아가씨 복수전인 줄 알았는데 완수도련님 작품이었단 말이지? 아니지. 완수도련님에게 석희 아가씨가 오피스텔 정보를 줬다면 뭐야? 선물. 둘의 합작품? 그룹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자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디션에 참여하게 됐죠. 여장까지 하면서 오디션을 봤지만 결과는 현미미 떨어뜨렸지 뭡니까?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봤는데 이 캠페인용 여장 사진 정말 잘 어울리시던데요? 아무리 잘 어울려도 더 이상은 해보고 싶지 않네요. 한상민 사람이 참 매력적인 아군이야. 어? 그래서 더 포기가 안 된단 말이지. 한사님, 전화기부터 주시죠. 한상무 씨 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청소부. 허변아 좀 열심히 산다. 아, BTS 스케줄은 김 기자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시간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아, 뭐 야식 필요하세요? 손님을 모시고 왔어. 그러시죠. 15년 동안 숨어있다가 이제서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젊었을 때 아내는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까지 내 고시 뒷바라지를 해왔네. 근데 판사가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큰 병이 돌더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네. 당신 아내의 목숨 살린 대가로 우리 엄마랑 나 죽었어. 평생 내 나름 속죄한다 생각하며 살았네. 내가 우리 엄마가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속죄? 누구 맘대로. 전에 모친을 그렇게 보내고
아들인 자네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부부는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쭉 살았지. 얼마 전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났네. 이젠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지. 이제라도 내 죄값을 치르고 싶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속죄하고 싶단 사람이 왜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사람이란 건 누구나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용기를 낼 수는 없는 것 같더군. 아마도 내 마음속 한구석엔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 정말 미안하네. 속죄. 우리 엄마가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 직접 하세요. 위험 무릅쓰고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신 거 고맙습니다. 고맙네. 이제야 나도 죽을 때 눈을 감을 수 있겠고. 모한준이 가장 먼저 엄마를 찾아왔어. 과연 모한준이 엄마를 죽였을까? 살인을 한 모한준이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하영서가 달려왔다면 그 다음은 완수 오빠가 왔는데. 근데 완수 오빠는 왜 왔을까? 회장님 드십니다.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버지. 당장 사라져. 비켜드리죠. 하지만 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습니다. 우리 완준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갈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완수 오빠 다음에 나타난 건 아버지. 아버지 왜 왔을까? 너 무슨 할 말 있냐? 아버지와 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식사 끝내고 완순 서재로 가라. 예? 네, 아버지. 아버지와 완수 오빠도 엄마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넌 이실 직고 할 거 없냐? 네? 완준이처럼 내 뒤통수 칠 일이 없냐 말이야.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보기보다 삶이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응? 뭐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하긴 했지만, 아 그리고 요새는 뭐 별다른 큰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 영화는
들 작정이냐? 네. 너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아냐? 그럼요. 알죠. 금융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집안인데 문화에 투자해서 세계 역사에 남는 르네상스 문화를 탄생시켰어. 우리 MC도 미래에는 문화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잘할 수 있겠냐? 네, 아버지. 하상무!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 봐. 하게 된 너의 그 판단 대단해, 어메이징. 아무래도 행운이 씨는 널 너무 편애하는 것 같다. 드디어 오빠한테도 기회가 왔다. 유일한 여동생인 완윤이도 이제 뭐 됐고, 아무튼 널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니?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야. 우리 속히 긴장 좀 타고 있자. 오빠. 응? 오빠는 우리 엄마가 진짜 멋진 예술가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아 근데 너 요새 부쩍 엄마 얘기 자주 한다? 아니, 뭐 오빠도 예술가니까 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물론 예술가로서 존경하지만 친해지기 좀 그런 사이잖냐, 솔직히. 오빠는 엄마랑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은 없었겠다. 그치? 따로? 따로 만난 적이... 아,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하긴, 나도 이제 점점 기억이 흐릿해져. 엄만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완전히 그놈. 내려. 회장님. 전에는 앞으로 완수 오른팔이 되주게. 완수 도련님은 안 됩니다. 왜? 자네가 못할 일이 어딨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MC의 리더는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결정권자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동적이고 자유분방한 모한수 도련님은 위험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모한수 하나 컨트롤하는 건 너무 간단한 일 아닌가? 차라리 모석희 아가씨는 어떠세요? 석희는 안 돼. 왜죠? 왕 회장님 앞에서 같이 경쟁했던 자식이기 때문인가요? 그게 내 품의 한계야. 꼭 붙잡고 품어도 끝내 잡히자는 물고기지 속기를 나한테. 그 옛날 왕 회장님의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선택을 한 것처럼 회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한상무, 혀가 많이 길어졌군. 완수 그놈 사람 만들어서 올려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엄마를 버리고 하영서를 선택한 삶에 후회 없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기억에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저와 이 집에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때 아버지 감정 알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난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죽이고 싶을 만큼 엄마가 싫었어요? 아님 사랑하긴 했나요? 답이 여러 개인 수수께끼도 있다. 회장님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완수도련님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 전 회장님 판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좀 지나치게 많이 무한수도련님을 배제한 측면이 있죠. 성격도 좋고 사실 무한수도련님이 장점이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편한 상대라서 호의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나와는 생각이 다르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회장님 생각엔 동의할 수 있지. 하지만 같은 의미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난 반대야. 다음 행보가 불확실한 경영자는 리스크가 커. 그 감당은 오로지 MC그룹이 책임져야 돼. 따라서 결론은 안 돼. 아, 역시 탑의 공기는 언제나 생동감이 느껴져. 아, 이 공기만 마시고 살면 한 10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 사람들은 말이야, 이 한상무가 제복만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 전혀 아닌데. 우리 한상무야말로 꽃이랑 참 잘 어울린다 이거지. 이봐, 지금 투샷 훌륭하잖아. 마음에 들어? 글라디올라스? 옷 이름은 글라디어스. 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죠. 내가 왜 한상무를 좋아하는 줄 알아? 완벽하잖아. 이봐,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린 대화가 된다 이것이. 영광이네요. 한상무,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이런 꽃 선물 받아본 적 있어? 글쎄요, 없는 것 같네요. 거봐, That's what it is. 이게 바로 무한수의 방식인 거야. 누구나 생각 못하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걸 이 무한수는 한다 이거지. 한상무는 동의하지? 동의해요. 근데 그런 유니크함이 MC그룹 CEO가 되는 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도 알지. 가능한 패였다면 난 벌써 무한수 도련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왜 난 불가능한 패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아니, 난 전혀 모르겠는데. 한상무, 혹시 있고 꽃말이 뭔 줄 알아? 경고, 조심. 검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니까. 빙고! 이봐, 역시 우린 대화가 된다니까. 왔어? 한상무랑 주지검장 접촉은 아직이야?
뭐 아직까진. 오석희, 우리 지금 재심 청구 조건 다 갖췄어. 그래서 지금 터트리자? 아니, 총알은 장전돼 있을 때 가장 위력적이거든. 재심 청구 통과될 것 같아? 한상무 능력이면 재심 기각 정도는 우습겠지. 한상무는 모 회장 뜻 거스르고 결국 모한준을 리더로 앉힐 거야. 모한준과 임씨를 지키기 위한 한상무의 집념은 더 세고 더 단단해지겠지. 살인사건을 은폐했던 15년 전보다 지금 한상무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그래서? 이대로 두면 한상무의 범죄 행위는 영원히 밝힐 수 없을지도 몰라. 우리 한상무 먼저 잡자.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디바이드 앤 룰, 분열 작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 염원했던 소녀가 아주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군. 그땐 평검사였는데 이젠 지검장이라면서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 이제 곧 검찰총장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야 뭐 진인사 대청량이지. 우리 규현신 아가씨가 밥만 먹자고 나를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텐데. 우리 태영이 아직도 유효한가?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주검사랑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늘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당신한테 총장자를 주겠어요? 한상무 부탁받고 15년 전 살인사건 대충 덮었죠? 내신 검찰총장 다 됐다고 생각할 텐데 지난 일이 족쇄가 되진 않을까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MC그룹. 내가 생각보다 돈에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MC를 가지려고 보니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한재구상이더군요. 지검장님도 한상무 그냥 두면 두고두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검장님도 이제 살인사건에서 자유로워지셔야죠. 이게 한상무한테서도 벗어나고. 아주 당돌하구만. 한상무 구속시키죠. 검찰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터는 거. 게다가 한상무 걸자면 얼마든지 걸릴 게 널렸잖아요. 모석희 씨, 난 이만 바빠서 일어나야겠네.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지. 주지검장님. 살인사건 이후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모자라 재산도 엄청 느셨던데. 출처가 어딘가? 그게 중요해요?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살인사건 직후 청담동으로 이사했고 그 후 재산도 엄청 늦었던데. 자, 과연 이런 고급 정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상모, 너무 믿지 말아요. MC에 방해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으니까. 당신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상무를 감옥에 보내고 검찰총장이 된다. 둘째, 한상무를 못 버리고 비리 검사로 낙인 찍혀 둘이 나란히 감옥 간다. 택치가 많지 않은 건 유감이네요. 모처리 회장이 딸을 아주 대장부로 키워본 거예요. 이젠 저랑 손잡고 MC와 평생 가시죠. 아침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건 어때요? 검찰총장 후보 15년 전 MC로부터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난 성미가 급해서 오래 못 기다려요. 형이 탑을 들락거린다면서요? 별일 아닙니다. 난 형을 한 번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석희라면 또 모를까. 무슨 말이 듣고 싶으시죠? 글쎄요. 모석희에 대한 한상무님의 생각? 염두에 둔 적은 없지만 부족하진 않죠. MC의 리더는 상어가 돼야 합니다. 바다 생물 중에 유일하게 부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쉬지 않고 헤엄쳐야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죠. 고단한 숙명이죠. 알고 선택했잖아요. 물론입니다. 잠시만요. 네, 접니다. 네? 모석희가 15년 전 살인사건 얘기를 꺼내며 딜을 내왔어. 딜이라뇨? 한상무를 구속시키랍디다. 날 구속시키는 대가는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내 비리랍시고 들고 왔더군요. 도대체 MC 패밀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근데 지검장님, 수사 자료는 안전하게 잘 있겠죠? 내가 가진 자료야 검찰 수장고에 안전하게 잘 있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회장님도 갖고 있죠? 수사 자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상무는 본인이 보관하겠다고 하던데 번거로운 일을 누군가 맡길 수는 없지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주검사, 서울지검장의 목표라던데 그 정도로 되겠어? 네, 검찰총장 만들어드리리다. 대신 수사자료 가져오세요.
내가 가진 건 걱정 말고 MC 쪽이나 잘 관리하시죠. 검찰총장 앞두고 복병이 생겼네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쭉 양지만 쫓으며 살아왔죠? 양지 좋아하다 양지 바른 곳에 묻히는 수가 있어요. 모석희 아가씨 드나들던 클럽이며 행적들 모조리 확인해. 그리고 허윤도도 가능한 모든 걸 다 뒤져봐. 모석희가 주영일에게 접근을 했다. 회장님, 가사 도우미 살인사건 수사자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석희 아가씨가 주영일 검사를 만났습니다. 뭐? 아니 왜? 제 생각엔 15년 전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수사자료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뒀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없앴네. 네? 주지검장도 우리 식구 다 됐고 굳이 찝찝한 거 남겨서 뭐해. 5년 전에 다 태웠어. 나야. 한상문 반응이 심상치 않아. 지금 만나자. 알았어. 한상무 주영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가진 수사 자료는 새나간 게 없다. 근데 모석희는 무슨 목적으로 주영일 지검장을 만났을까? 주영일 지검장은 일단 내 제안을 거절한 것 같아. 이미 예상했잖아. 한상무랑 만난 현장은 찍었지. 이제 한상무가 내 정체 파악하고 우리가 살인사건 뒷조사한다는 거 알아채는 거 시간 문제야. 그렇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 이후에 우리 한상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탑의 정보망이면 이 판사 귀국한 사실 이미 보고 들어갔겠지? 그럼 이 판사 행방을 먼저 찾겠지? 우리가 가진 자료 찾아내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겠지. 어떻게 해서든 살인사건 공개되는 것과 재심 막아야 되니까. 그럼 우린? 그동안 한상무 아킬레스건 잡자.
허변은? 밖에서 바로 퇴근했습니다. 확인들을 해봤어? 확인 결과 모석희 아가씨는 클럽에 춤추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크로스 체크한 거야? 네. 주로 이용했던 VIP룸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춘 게 아니라 회의를 했다는 걸 종업원을 통해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최근 허변과 모석희 아가씨 통화 기록 확인한 결과 뉴스패치 기자들 오윤규 형사가 잡혔습니다. 오 형사는 허변의 지인인 것도 확인했고요. 오케이. 허변 과거 수년 전 금융 기록까지 다 뒤졌는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 2013년까지는 우체국 수표로 송금을 했는데 14년부터 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수취인이 누군데? 임순입니다. 임순은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됐어. 아, 저 성우님.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동준 판사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입국했답니다. 이동준 판사 귀국 후 어디에 머무르는지 장소 알아내고 허윤도랑 뉴스패치 기자들 그리고 오 형사가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 찾아. 알겠습니다. 장소 확인되면 당장 이동준 판사 신병 확보해. 알겠습니다. 상우, 무슨 일인지. 허변이 무슨 사고라도 친 겁니까? 판사님, 저를 안 죽였어요. 전 아니에요. 억울해요. 엄마! 엄마! 태호야! 엄마! 태호야,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라고! 엄마! 허변 부친을 잘 아는 사람 말로 허변과 모친이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허윤도가 박태호였어? 박태호가 모석희와 만나 15년 전 살인사건을 개고 다닌다? 하필 이동준 판사가 귀국한 이 시점에? 아, 너 일찍 나가더니 오늘은 웬일이야? 아, 이것저것 할 일이 좀 있어서 월차 냈어요. 윤대야, 너 엄마 능력 복귀해주는 건 좋은데 몸조심해야 된다. 아버지, 뭔 걱정이야. 내가 누구야? 허윤도, 과잉 적응, 과잉 생명력. 나 못 믿어? 애비 마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지. 어쨌든 위험한 일 하면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이동준 판사 전화통화 기록 조회한 결과 입국 후 친구 집에서 머무르는 걸 확인했고 현재 권 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봐. 네. 어떻게 됐어? 이미 떠났습니다. 알았어. 복귀해. 성님, 현재 이 판사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고 친구 집 근처 CCTV 분석한 결과 김부기 기자차에 타는 이 판사 모습이 찍혔습니다. 은신처로 잠적했군. 김 기자가 이 판사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소재 파악되는 대로 차는 이 판사 무조건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김부기 친분 있잖아. 네. 직접 부딪혀. 가서 이동준 판사를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허윤도는 이동준 판사를 이미 빼돌렸어. 재심을 청구해서 이 판사를 증언대에 세우겠다. 사모님, 수술이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인연은 단 한 번 이것으로 끝입니다. 남은 시간 내 소신껏 살게 해주시오.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표 내고 미국으로 가겠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만일 이 판사가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왕회장님한텐 죄책감이 들지만 증언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MC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렇군요. 한상무가 두렵겠죠.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황 박사가 증언을 쉽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럼 이 정도로 실망할 순 없지. 뜻밖의 소득도 있었고. 뜻밖의 소득? 어. 물론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거지만. 검증? 응. 뭐해? 빨리 출발 안 하고. 아. 어. 하고 있어. 네, 상무님. 네, 상무님. 알겠습니다. 자네 계획은 뭐지?
5년 전 사건 재심 청구하고 연루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응징할 겁니다. 사모님까지. 아니, 화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고한 사람을 15년 동안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 할 수 있는 첫 마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억울하게 엄마 잃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미안하다! 한마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면? 미안하다. 변호사 입에선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야. 하긴 변호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재심 청구는 쉽지 않아. 더구나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글쎄요. 글쎄요라? 상무님 눈엔 내가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난 성미가 급하지도 인내심이 부족하지도 않으니까. 재심 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 혹은 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만 가능해. 자네 어머니는 남편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오직 아들인 자네만이 유일하지. 근데 아쉽게도 그 아들은 지금 법적으로 당신 아들이 아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자네가 법적인 아들은 아니어도 변호사라 재심은 가능하지. 자넨 어머니를 구원할 유일한 변호사야.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허윤도 씨, 당신을 금금행령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가 있고 구속 시 적부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무가 브리핑해야 할 것 같은데. 탑은 항상 상상 이상이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극적인 점이네. 대를 이어서 MC 뒤치다 거의 안 쪽팔려? 이 자식이 미쳐. 무능한 검사야 아니면 원래부터 더러운 검사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는데. 한상무 가능하겠소? 회장님, 허변 풀어주고 한상무 구속 안 하면 주지검장님 당신부터 날릴 겁니다.